오늘은 저희 교정의 날인데요. 교정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 얘기하기를 쫀득쫀득한 거랑 그다음에 딱딱한 음식을 그 전에 미리 많이 먹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정하게 되면은 그런 음식을 먹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진대요. 장치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만찬으로 못 먹겠지? 사실 나 떡 좋아하는데. 쫀득하고 딱딱해서 교정하면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교정을 했는데 제 입이 지금 너무 어색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입에다가 찰쌀을 한 10겹 정도 넣은 느낌?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고 조금 묶은 느낌? 찰쌀로 묶은 느낌? 고무줄로 묶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교정을 했습니다. 누나 오늘 교정했는데 넌 좋겠다. 교정하는 너무 귀여워서. 응?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코 잤어. 눈 왔는데 마중도 안 나고. 빨대를 먹으면 조금 더 편할 줄 알고 빨대를 챙겨왔는데
그 빨아당기지 못해요. 이에 힘을 못 주겠어요. 안 돼. 그냥 먹는 것도 좀 어려워서. 큰일 났네. 나 뭐 먹어야 되지? 차라리 빨대 안 하고 마시는 게 훨씬 편한 건 아니지만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쉽지도 못하겠고 이가 내 이가 아닌 느낌? 그리고 오늘이 2주차인데 말을 잘 못하겠어요. 발음이 잘 안 되고 교정을 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말 지금이자 교정을 했던 분들, 특별히 어린 나이에 교정했던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지금 늦은 나이에 교정을 하게 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렸을 때부터 교정한 친구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러고 어떻게 보낼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것도 막 심하게 아픈 건 아니에요. 네, 뭔가 막 치실을 여러 겹을 이빨 사이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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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이랑 조금 맞을 것 같아요. 그 이거 보초를 낀 느낌은 어떠냐면요, 입 안에 제가 먹어본 적은 없지만 수세미 있잖아요. 수세미를 입 안에 가득 넣고 오물오물 거리는 것 같아요. 조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교정할 때 우선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니까 겁을 먹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막 치치 뿌리고, 그리고 여기다 뭐 붙여요. 아마 이거 장치 같아요. 나중에 이제 철을 낄 때 그때가 좀 땡겨요. 아무튼 저는 한 며칠 정도는 이런 플레이 요거트나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로 밥을 대신할 것 같은데 빨리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아프진 않는데 뭔가 이가 간지러운 것 같으면서도 훅훅 쑤신다고 해야 되나? 아직 시작 안 하신 것 같은데. 정말요? 아니 고통이. 아, 이게 진짜로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가 송두리째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근데 막 교정하면은 막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아직? 왜냐면은 붙이고 철사를 연결하는데 지금 몇 시간 안 됐잖아요. 이게 미세하게 조금씩 해서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뿌리가 이제 약해져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가 이렇게만 해도 아파요. 지금 이를 앉으려는데 이가 내 이 같지가 않아요.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를 만지면은 손가락에 실을 알죠. 막 감아가지고 피를 안 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엄청 강하게 모든 이가 이제 다 그럴 거예요. 갑자기. 아 진짜요? 그것만 견디면은 무섭네. 이제 2주에 한 번씩 가서 철사 조이러 가잖아요. 2주 뒤에 가야 돼요. 네, 2주에 한 번씩 가죠. 원래 2주에 한 번씩 가요? 네,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거든요. 나 한 달에 한 번인 줄 알았는데. 뭐, 그건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근데, 갔다 오면 이제 또 그렇고. 그래요? 철사 조이러 가요. 헬게이트가 시작됐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뭐냐면, 저는 사실 이거 입 다물고 있으면 티가 전혀 안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정 다 끝나고 끝났습니다 라고 하고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입이 튀어나와 있어. 네. 입이 너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아 교정했다 이런 얼굴이었어요. 아파요. 교정 아파요. 화장하기도 귀찮아.
버섯 같은 거. 이건 뭐예요? 버섯 같은 해물찜. 아. 그거는 이제 닭찜. 오늘이 교정하기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좀 아파요. 어제 저녁에 잠을 잤는데 저도 이렇게 앞니랑 아래 있는 사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등이 엄청 많아요. 제가 신경 쓴다고 해도 의식적으로 뭔가 자꾸 지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파서 갑자기 밖에 쉬어요. 지금은 배고파가지고 이건 잘 되지 않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안 마시고 빨 때는 아예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거 못해요. 이렇게 돼요. 이때차에서 만약에 이 앞부분만 앞부분이 이렇게 없다면 사진때는 전체가 다 보여요. 전체 지금 이를 망치로 빼는 느낌? 그리고 실로 묶어서 빼는 느낌? 이가 피가 아예 안 통한 느낌이에요. 그보다 더 강해요. 교정 정말 두 번 온 것 같아요. 아무튼 교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맛있는 거 정말 많이 드세요. 지금까지 뭐 고팠던 거 있으시잖아요. 치킨, 피자, 족발, 라면, 스파이시 다 드세요. 교정하기 때문에 먹고 싶어 보이는데 이가 지금 너무 예민한 상태여서 씹지 못해요. 그냥 뭐 씹어도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씹지 못해요.